아직 못 친다 싶고 갔더니 그러면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 개. 아니 그거 하나 찍. 아니 막 계속 사람이 오니까 그거 보고 알지. 이름은 뭐야? 오늘 먼저 와서 있으니까 나도 뭘로? 가세요. 네, 언니 수고해요.
빨리 끓여놓고 시작을 해야지. 고민이야. 나만 못 가보고 다 가봤어. 하세요. 깍지로 먹어. 안 매워요? 네. 괜찮아? 반대요. 하여간 나부터도 어디 가서 안 먹으려고 하니 똑같겠지. 내가 싫으면 남도 싫겠죠. 안 그래? 근데 시간을 지금. 아우, 그래. 깊지는 거 되게 더 걸리던데? 했지, 해줬잖아. 맛있게 먹자. 이 아주머니는? 진짜 좋겠어. 그 길 건너 팔고요. 뉴타운 그라친. 답심이 집이 전세예요. 그리고 뒷길은 샤워 쪽이고 우린 이쪽이라서. 거기가 지역주택조합이잖아요. 그러니까 힘들다. 조합은 시행자들이 사기 치는 거예요. 아니, 그 집도 만들고 이제. 네. 그쪽에서 아, 그거 올라가기 싫었어. 자꾸 나한테 맞추니까 할머니 너무 딱서 가면 안 되지. 잘라드려 어떻게 드려? 와. 그냥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. 가서 접시에다 딱 놓고 비늘이 비끼지 말고 그냥 접시에다. 네 개 주라고 했잖아. 네 개 주라고 했어? 쟤는 혼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네. 이거를 갖다 넣어버릴까? 네, 갖다 드려요. 네 개다 넣어버리면 어찌 나는 빨개. 아, 그래요? 그러면 병이 반사되잖아. 겨자 들어가면 매콤할 거야. 막 매콤하죠? 난 매운 거 싫어서. 나. 얘는. 이게 먹고 두 개 싸갖고 가고 그럴게요.
코로나 때문에 정수기 이거 누르는 게 다 똑같아서. 그러면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 개. 맞죠? 아니 이거 갖고 가야지. 그냥 맹으로 가지고. 콩밥이 먹고 싶어서. 그래놓고도 이제 타서는 이제 이건데 안 이건데 하라고. 그러면 이거는 저 총각 다 좀 기다려야 되나? 아니 여기 다 나온 단계? 지방에서도 와.